큰일이다. 어디 간 거야? 왜 안 오는 거지? 아, 크리스 지각쟁이. 크리스, you're so late. I'm late? Yes, you are so late. Sorry. Why are you so late? 왜 늦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박 당할 줄 몰랐네요. 구박하는 거 미안하지만 우리 예쁜 남이초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I'm sorry. 선생님 미안해요. 네. 친구들 미안해요. 그럼 우리 빨리 가서 manners 같이 한번 친구들과 얘기해 볼까요? 네, 저도 manners 좀 키우면서 네. 해볼게요. Don't be late. Okay. Yes, let's go. Yeah. 여러분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자신의 생일을 직접 이야기하고 각 나라의 생일 문화에 대해 알아본 지난 시간. 오늘은 또 어떤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까?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I'm your Hello. friend Alicia and Do you know my name? Chris. Chris. Yes. She knows my name. Yeah, I know oh, your name. 환영이세요. 우리 친구들 또 만나니까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활동을 같이 해 볼까요? 자, 우리 아주 재밌게 준비했으니까 일단 여러분 조금 입 좀 풀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입부터 풀어요.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자, 누가 얘기해볼까요? 오! 짜자자잔! 출동! 우리 소원이한테 제가 출동해볼까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Where is here? 남이초등학교. 네, 남이초등학교 맞아요. 여기는 school, 학교죠. 남이 elementary school.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는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학교마다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집에도 있는데 학교 당연히 있어요. 집에도 규칙이 있고 학교에도 규칙이 있어요. 남이 초등학교에는 어떤 규칙이 있나요? 누가 한번 얘기해 줄래요? 자, 규칙. 오케이. 뛰지 마, 욕하지 마, 그리고 싸우지 마요. 하지 않아야 될 것 세 가지, 잘해야 될 것 한 가지 있군요. 솔직한 친구예요. 맞아요. 그러면 크리스는 도대체 어떤 학생이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학생이었어요? 저는 맨날 지각했어요. 학교에 지각하면 되나요, 여러분? 네, 안 되죠. 저는 그럼 이렇게 말하겠어요. 자, 여기 볼까요? 짠! 학교에 지각하면 안 되죠. Don't be late. 지각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 또 어떤 학생이었어요? 맨날 뛰어다녔어요. 어머, 여러분, 남이초 친구들, 학교에서 뛰면 될까요? 네. 안 되죠. 안 뛰는 학생. 난 안 뛰어요. 잘 걸어 다녀요. 올바른 학생, 한 명도 없네요. 그럼 크리스랑 같은 친구들이네요. 네, 우리. 네. 한 팀이에요. 한 팀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볼까요? 뛰면 안 되죠. 그래서, don't run. Which about? No, stop. Don't run. 자, 그리고 크리스, 또 어떤 학생이었어요? 전 맨날 수업 시간에 맛있게 먹었어요. 뭘 먹었어요? 뭐 라면도 먹고 밥도 먹고. 수업 시간에요? 응. 핫바 있잖아요. 핫바? 그 한 방에. 어머머, 여기 한번 보세요, 크리스. 응.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Don't eat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뭐 먹으면 안 되죠. Don't eat in the classroom. 그러면 우리 친구들 남이초의 규칙도 알아보고 또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는지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 여기서 중요한 사운드를 하나 찾아내야죠. 짜자자잔. 오늘의 don't일까요? 일까요? Today's sound is 짠. 여러분, late. 무슨 뜻이에요? 늦은 이란 뜻이죠. 늦는다란 뜻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late에서 여러분 긴 소리가 있어요. 징그러진 종이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붙이면 eight. 원준이 대단한데요. 아주 잘한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크리스?
eight. Eight. Eat. Quagahong. Eight. Eight. 이거만 가지고 한 단어죠.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요, 여기 제가 하나 한번 붙여볼게요. 짜자자자. 제 손가락을 보세요. 리리리리리. Magic finger. L. 한 번만 더. 자, magic finger. L 붙였어요. 너무 예뻐요, 선생님. 네. L 붙이면 어떤 단어가 되죠?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L 붙이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Late. 잘했어요. 와, 소원이 친구 잘했어요. Late. 모든 친구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Late. Late. 안 들린대요? Late. Late. 그럼 이번엔 짜자자자. Magic finger. 어떤 글자일까요? 짠. 한 번만 더. 짜자자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 자, 이거 뭘까요? 자. F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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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ne more time. Fate. 오. 와, 다정이 친구 잘 읽었어요. 뜻은 알아요? Fate? 몰라요. 몰라요? 이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네. 이거. Fate, 운명이란 뜻이에요. 너는 나의 운명. 뭐 이렇게 할 때 운명. 그럼 이번에 어떤 게 있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Magic finger. 천천히. 짜자자자. 뭘까요? 한 번만 더. One more time. 어떤 글자일까요? 혹시?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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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Chris?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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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문 중에 하나요. 오. 나무로 돼 있을까요, 쇠로 돼 있을까요? 어떻게 잘해요? 네, 원래 똑똑해요, 우리 친구. 잘해요? 그럼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짜자자잔, 갑니다. 이건 어떤 letter일까요? 어떤 글자? One, two, three. 한 번만 더. One, two, three. M 소리가 난대요. 영민이 뭡니까? Mate. Mate 맞아요. 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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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 Handshake. 오, 영민 친구 잘했어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자, Chris. Mate. Mate. 친구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친구들이잖아요. 남이초 친구들이잖아요. 반 친구들을 classmate라고 해요. 알겠죠? 자, 우리 네 가지 한번 배웠죠? 단어 배웠고, eight 배웠어요. 그러면, 자, 이 단어를 그냥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네. 다음 활동을 위해서입니다. 자, 역시. 네, second activity. 두 번째 활동은요, 지금 배운 단어를 선생님이, 엘리샤가 몰래 한 팀에 한 단어만 줄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지금 여러분 팀에 있는 검은 도화지 있죠? 거기다 그림으로 표현해서 오릴 거예요. 그럼 다른 팀이 저거 어떤 단어 표현한 거지? 하고 맞추는 거예요. 그림 보고 네, 맞추기. 어렵겠죠? 그림자 놀이 한번 해볼게요. 샤도우 게임 한번 해볼게요.